정정되어야 할 선관위에서 어떻게 현대판 음수제, 고용셰프스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. 오랫동안 쌓여온 이런 내부 비리, 북한 해킹 문제, 소쿠리 문제 등 업무 태만 문제는 감찰원의 감찰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일 것입니다. 선관위가 뒤늦게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셀프감사, 셀프조사에 불과한 선관위 자체 감사는 그 효과를 믿을 사람은 없을 뿐더러 국민의 의구심을 전혀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.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인 만큼 앞으로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기강도 바르셔야 할 것입니다. 책임자는 광명정대하게 꼭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.